안녕하세요.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.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장용진입니다. 어쩌다가 예. 또 따라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벌써 우리가 세 번째 경기도 주식회사의 세 번째 상품을 예.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. 여기는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.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좀 재미난 것을 갖다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오늘 소개하는 상품이 아주 특별한 상품이잖아요. 너 저 불안한데요? 좀 불안하죠? 아, 예. 예. 특별한 상품일 때 예. 보면은 뭔가 있었어. 굉장히 예. 특별한 시간이. 아, 특별한 상품이니까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. 아, 뭘 시키려고. 자, 오늘의 상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! 진짜 내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화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러면은 그냥 바로 문제가 생기거든. 근데 저 브러쉬는 정말 부드럽더라고. 별로 자극이 안 되고 너무 괜찮았어. 일단은 딱 볼에 닿는데 그 자연스러운 그 무슨 링크털 같은 느낌 있잖아.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게 그냥 자연모는 아니거든. 인조모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와닿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이렇게 바른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방송국에서 많이 저 해봤는데 있잖아 저렇게 부드러운 브러쉬 처음이야 방송국에서 그 메이크업 팀들이 해주는 브러쉬가 저거보다 싼 건가? 저는 그리고 이 제품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. 이게 위아래로 듀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포켓처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포켓처럼 이렇게 닫아서 휴대용으로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. 처음 메이크업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계속 이제 직장인분들이 아무래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화장할 게 급하게 하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저도 이거는 진짜 구매를 꼭 강추드리고 저도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인 것 같아요. Just me and you.